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켓의 이시선의 이순환입니다. 테슬라는 차기 플랫폼에 탑재될 파워트레인의 코스트를 $1,000 이하로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스트는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 등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쉽게 따라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자신감도 표명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차기 플랫폼 차량의 조립 방식 혁신에 이어 새롭게 개발되는 파워트레인에서 어떤 부품을 중심으로 어떻게 $1,000 이내로 만드는 계획인지를 분석해봅니다.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은 내연기관과 구분하기 위하여 EXL이라고도 합니다. EXL은 구동용 모터와 인버터 그리고 감속기로 이루어지는 일체형 유닛을 말합니다. 모델 3, 모델 Y의 모터는 전륜축에는 모델 S와 같이 유도 모터를 탑재하고 있지만 후륜축에는 연구자석 동기 모터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감속기는 모터의 출력 회전수를 감소시켜 높은 회전 토크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모델 3의 감속기는 전후륜 0이 1단식으로 되어 있고 감속비는 9로 설정되어 모터의 출력을 구동바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버터는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직류의 전기를 교류로 변환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부품이 하나로 조립된 EXL의 형태도 현대차의 IONIQ5와 도요타의 BZ4X는 비슷한 편입니다. 이들의 부품 구성은 모터와 감속기 위에 인버터가 위치하는 레이아웃인데 반하여 테슬라 모델 3의 경우는 모터, 감속기, 인버터가 수평으로 조립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7년 모델 3를 개발할 때 테슬라는 모델 S에 적용하던 모터 타입을 변경하였고 인버터의 사이즈와 증량도 많이 축소했습니다. 차기 EXL의 코스트를 $1,000 이하로 하기 위하여 테슬라는 이번에 다시 모터와 인버터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터는 어떻게 개선하고 있을까요? 전기차용 구동 모터에는 크게 유도 모터, 연구자석 동기 모터, 권선계 자형 동기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도 모터는 니콜라 테슬라가 발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유도 모터는 서킷 주행처럼 고토르크로 급가속해야 하는 경우에 상당히 고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테슬라는 스포츠카로 포지셔닝했던 로드스터부터 이 유도 모터를 탑재해 왔습니다. 플래그십 차종이었던 모델 S와 X에도 계속하여 이 모터를 탑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유도 모터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저토크대의 시가지 주행이나 고속 토크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효율이 악화됩니다. 퍼포먼스를 원하는 고객들에는 잘 맞을 수 있지만 효율을 중시하는 고객들을 위한 차량인 경우에는 이상적인 모터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여 모델 3에서는 연구자석 동기 모터로 변경했습니다. 이 모터는 어떤 속도에서도 어떤 회전수에서도 비교적 효율 높게 작동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항속거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차량 중량에 대해서도 유도 모터와 비교하면 소형으로 가볍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하여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 등 현재 전기차의 대부분이 이 모터를 탑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테슬라는 모델3의 후륜축에 이 연구자석 동기 모터를 탑재하여 후륜차의 경우 최고 수준의 전비 수준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모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퍼머넌트 마그네틱 스위치드 릴럭턴스 모터라고 부르고 있으며 통상의 연구자석 동기 모터보다도 더 효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올휠 드라이브의 사양의 경우 테슬라는 후륜축에 연구자석 동기 모터를 전륜축에는 유도 모터를 조합하여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대차 등 다른 업체의 전기차와 다른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륜축에는 고회전 시 고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 모터를 채용하여 퍼포먼스를 추구하고 있고 후륜축에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연구자석 동기 모터의 특성을 양립시키면서 경쟁사와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통상 주행할 때는 프론트 유도 모터는 거의 구동시키지 않고 효율성이 좋은 리어 쪽의 연구자석 동기 모터만을 구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워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정지 상태에서의 풀 가속을 할 때에는 프론트의 유도 모터도 병행하여 작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터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테슬라의 차량 제어 기술을
한층 높인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터에도 단점이라 할까요? 리스크 요소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모터에 포함되는 연구자석 원재료의 30% 정도는 레어어스, 즉 희토류로 만들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의 희토류는 중국에 편중되어 있고 가격 변동이 심한 편이라서 안정된 조달과 저가격의 코스트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 간의 무역전쟁에 의한 정정 불안정 요소는 계속되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채굴할 때 아동노동 이슈 등이 상존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안정적 조달은 어려운 편입니다. 테슬라 판매에서 연구자석 동기모터를 사용하는 모델3와 모델Y의 판매는 전체 판매의 95% 이상이 되고 있고 매년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되어 왔습니다. 모델3, 모델Y의 구동용 모터에는 세 가지 희토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자석 동기모터는 네오디뮴 자석을 사용합니다. 네오디뮴을 베이스로 고온에서도 자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디스프로슘과 터빔을 첨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모터 한 개당 네오디뮴을 500g 정도 사용하고 있고 디스프로슘과 터빔은 각각 10g씩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차세대 파워트레인 모터에 희토류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연구자석 동기모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새로운 자석의 후보 중 하나는 페라이트 자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편입니다. 1000달러 이하로 파워트레인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방안은 인버터의 코스트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테슬라 인버터는 2017년 모델3를 개발하면서 소형 경량화가 1차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모델S의 인버터는 원통형으로 세 가지 파워 반도체 유닛을 삼각주면을 따라 배치했고 중심 부분을 물로 냉각하는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이 때문에 감속기 커버를 포함한 질량이 24.9kg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모델3를 개발하면서 인버터 질량은 3.9kg으로 가벼워졌고 체적도 반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소형 경량화를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은 파워 반도체의 전력 손실이 작은 실리콘 카바이드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칩과 필름 콘덴서 바스바를 이루고 있는 동판, 제어기판 부품들을 포개는 방식으로 제조할 수 있게 구성하여 자동 라인에서 대응할 수 있게 개발하였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폭스바겐의 ID.3 인버터의 형상과 비교하면 디자인이 훨씬 자유롭고 아무래도 사이즈도 작게 보입니다. 특히 미국 지도를 닮은 인버터의 형상과 함께 인버터의 좌측 끝에 미국 국기를 새겨놓은 엔지니어의 자유로운 발상은 놀랍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움이 테슬라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연산 10만 대 이상 규모의 양산차에 실리콘 카바이드를 채용한 것은 테슬라가 처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아이오닉5의 항속거리가 일본 전기차보다 더긴 이유라는 영상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대차도 코스트 부담은 있었지만 전비를 고려하여 과감하게 적용했습니다. 반면 토요타는 2020년부터 인버터 등의 실리콘 카바이드를 적용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기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코스트 압박도 있어서 이텐가를 활용한 첫 전기차 VG4X에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테슬라는 초기 모델 S에서 독일이 인피네온 테크놀로지사에 실리콘 IGBT 칩을 탑재했는데 모델 3에서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만든 실리콘 카바이드 칩으로 변경했습니다. 인버터에 탑재된 파워 반도체 수는 모델 S에서 96개였지만 모델 3에서는 20개 이하로 축소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반도체에는 대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물로 냉각해야 할 정도입니다. 테슬라는 타원형 핀을 이용한 순행식 방열기구로 냉각수를 균일하게 분산하면서 효율적으로 방열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훌륭한 반도체이지만 고가격과 함께 차량 양산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지만 테슬라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75% 줄이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타사와 비교할 때 테슬라의 우위성으로 열 대책과 전용 반도체 두 가지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더 개선하여 시판되고 있는 인버터에 비해 두 배의 방열 성능을 실현한다고 합니다. 방열 성능을 크게 향상할 수 있으면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반도체 칩을 더욱 작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파워 반도체를 제어하는 MPU, 즉 마이크로 프로세싱 유닛을 한 개의 전용품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스템에서는 범용 MPU를 4개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한 개의 전용 MPU로 축소하여 코스트를 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부품 업체들이 하던 것을 수직 통합 전략에 의하여 거의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면서 개발 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하고 투자비를 감소하며 코스트 혁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차 업체로서의 최저 원가를 실현하고 있고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며 기존 업체와 큰 거리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차기 플랫폼에서 언박스 프로세스와 함께 파워트레인 혁신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